1년 전 회사가 어려워 사내 부부가 구조조정 1순위라는 소문이 돌았고 아이고 그래 이유가 그치. 있었겠지 전 회사에 결혼 사실을 알릴 수 없었어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누구보다 제이를 사랑했던 전 여사원들의 성공적인 롤모델인 박 과장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였고 그녀의 위치가 되면 결혼 사실을 알려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저 애 픽업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어? 아유 벌써 4시네 얼른 가 의자 좀 넣어줘 눈치를 보는구나 네. 미안해요 조심히 가 들어가세요 아유, 네. 아유. 차, 세상 참 좋아 임신했다고 단축근무도 하고 애는 언제 얼마나 했다고 또 임신이야? 어? 첫째 때도 민폐더니 어떻게 둘째까지 갈 생각을 해? 아이고 이 차장님 요즘에요 그런 말 하면 아주 큰일 나요 그래. 큰일 나지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어? 롤모델이던 선배가 한순간 민폐녀로 전락되는 모습은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처럼 끔찍했어요 그렇게 임신까지 한 전 더더욱 아이고. 결혼을 알릴 수 없었고 근데 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싱글이 애를 가진 것처럼 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그 안에 뭔가를 그 조치를 했겠죠 승진으로 내 입지를 확실히 굳힌 후 회사에 모든 걸 알리기로 했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응? 애 엄마 또 뭐야? 어. 아, 팀장 승진은 거의 확실하지. 아, 위에 분들이 워낙 이뻐해 주셔서 뭐 승진 떡? 아, 아 엄마 진짜 아,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. 아, 또 불안하네요. 아, 알았어요. 아. 그렇게 전 팀장 승진을 확신했고 새로운 팀장이야? 망연자실해 하던 그때 그녀가 나타났어요. 미스도. 자자, 인사들 나누지. 이번 영어팀 팀장으로 새로 오게 된 도화리 팀장. 도화리 아까 그 사람이 미스도야. 아우 민망해. 진짜. 엘리베이터에선 전화 조심해야 돼. 엘리베이터에서 안 터지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. 여러분들 핸드폰은. 반가워요. 네,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네. 반가워요. 대박. 김 과장님, 나 저 도팀장님 소문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. 응? 임원 쪽 라인이 한둘이 아니라서 차기 이사로도 유력하대요. 어, 그래? 어떡해. 카리스마와 능력을 갖춘 도팀장의 모습은 제가 늘 꿈꾸던 모습이었고 그녀와 달리 전 그저 앞으로가 막막하기만 했어요.